공무원은 공무원을 공무원을 가장 공무원답게 오늘부터 와군. 공무원 국어는 공무원 국어와 비슷하지만 출제 기준과 문제 유형이 다릅니다. 그래서 공무원 국어는 공무원 국어와 다르게 공부해야 합니다. 시험에 가장 최적화된 내용만을 선별한 후 공무원 출제 유형에 맞춘 6,300개 이상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.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행정법 전부를 공부하지 않습니다. 그들은 정리에 강하죠. 핵심만 심플하게 요약해서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100% 초시생 맞춤 교재를 만들었습니다. 처음부터 공무원 시험을 위한 행정 강의는 없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공무원 수험생들은 공무원 행정 강의로 공부를 했었죠. 경영학 시험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함정입니다. 함정. 출제위원들이 세 가지 문제 유형을 통해서 수험생들에게 묻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.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. 기본이론부터 실전 모의고사 푸는 그날까지 강의부터 교재, 수업자료까지 싹 수험생들에게 군무원 맞춤 강의를 제공하고 단기간 내에 확실한 합격을 이루기 위해 군무원 단독반을 만들었습니다. 군무원을 가장 군무원답게 오늘부터 와군!